네, 오늘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에 나와보았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곳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6일 7일간 서울 정원 박람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원 문화와 가드닝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 현재 대한민국 가드닝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새로운 매력적인 수종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번 서울 정원 박람회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면 바로 이렇게 넓은 광장이 나타나는데요. 한쪽엔 이렇게 안내 부스도 있고요.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문한 날짜가 10월 5일 수요일 평일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원 박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기는 식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JB가든센터 부스인데요. 다양한 수종을 예쁘게 배치해 놓아서 정원 박람회에 걸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대한민국 정원 조경수 트렌드를 이끌어갈 가든센터로서 어떤 수종을 가지고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상록 침엽수를 모아둔 코너인데요. 아주 푸릇푸릇한 게 예쁘네요. 이건 매자나무인데요. 요즘에 관심이 생기고 있는 식물입니다. 잎이 동글동글한 게 귀엽고 이파리 색상도 다양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수국. 이파리로 차 끓여 먹는 차수국부터 유럽 목수국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떡갈잎 수국. 빨갛게 물드는 게 참 매력적이죠. 다음은 말채나무입니다. 요즘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많은 기대가 되는 수종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드윈터 파이어라는 품종이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한 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되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삭막할 수 있는 겨울 조경에 따뜻한 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줄기에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미드윈터 파이어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처럼 색감이 있기 때문에 정원 한쪽에 군식을 해놓으면 굉장히 화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고 귀여운 매력이 있는 송엽국. 다음은 해배인데요. 붓들레아를 좋아하는 저에게 딱 취향 저격이죠. 다음 시즌 제 정원에 들여올 1순위 식물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붓들레아. 그 중에서도 외성 붓들레아 캔디 시리즈인데요. 꽃도 예쁘게 잘 폈고 상태도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얘는 제 쇼츠 영상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박각시 나방이죠.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다음은 휴케라인데요. 색상이 정말 다양하고 이파리 무늬도 화려하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놓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핑크뮬리. 지금 시기에 가장 핫한 식물이죠. 그리고 한쪽에 가을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그라스류와 측백류를 활용해서 예쁘게 포토존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측백은 처음 보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블루엔젤과 비슷한 수형인 것 같은데 브릿지 염색을 한 것 마냥 중간중간에 노란빛으로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리고 JB가든센터에서 이렇게 꾸며놓은 곳 중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사이프러스, 그리고 플라밍고 셀릭스, 또 여러가지 그라스류, 그리고 둥근 측백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길을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보면은 뭔가 걷고 싶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잘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즘 핫한 장미 트위스터 셀렉트 품종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서울 정원 박람회에서 조성을 해놓은 장미원입니다. 장미 위주의 정원인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같이 감상해 보시죠.
이번 서울 정원 박람회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학생 정원사 그리고 시민 정원사분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작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시민 정원사와 학생 정원사들의 작품을 감상했고요. 그 외적으로도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가우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식물입니다. 사실 가우라를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한 3주 전에 처음 접했었는데 꽃 모양새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은 뭘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가우라라는 식물이더라고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비 바늘꽃입니다. 꽃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나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또 어쩜 이렇게 공교롭게도 붓들레아를 좋아하는데 붓들레아 하면 또 나비잖아요. 제가 이런 의미부여 잘하거든요. 붓들레아, 나비, 가우라, 나비 바늘꽃 이 만남은 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핫핑크색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이런 나무가 있나 페인트로 칠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페인트가 맞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이렇게
그리고 한쪽에 목공예 관람 및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재즈 음악에 맞춰서 탭댄스 공연을 했었는데요. 아주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서울 정원 박람회의 분위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